내가 어둠 속에 서게 차려드립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을 드립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수용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리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서라 일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쁜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서란 일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서난 일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도드립시다. 칠흑같은 어둠 막막한 고요와 적막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겠노라 약속해 주시고 어김없이 실행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느낌과 감정, 감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현충일을 맞아 주님 사랑하여 나라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한 이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사랑과 나라 사랑이 별개가 아닌 것을 깨달아 몸과 영혼을 바쳐 기꺼이 희생당한 이들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상을 내려주시고 오늘 바로 지금 여기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도 도전을 받아 한 번밖에 없는 삶 참으로 주님 위에 멋지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육신의 영달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교훈 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게 하소서. 오늘 교회 나들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 주시고 안전케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저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죄인이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일곱째 이날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일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요한계시록 7장을 봤죠.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해 보면서 어린 양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로 인도해 주신다는 모든 해로부터 지키는 장막이 되어 주신다는 복된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야곱의 열두 아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즉 예수 믿고 회개한 오늘날 성도들에게 균등하게 베풀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언급되어 있습니까? 유다와 루벤 다음에 소위 첩들의 소생들인 갓과 아셀 납다리가 먼저 언급되는 것으로 봐서 비록 이 땅에서는 차별과 신음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보상은 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라는 것을 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그것을 지나친 호기심으로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 오늘도 보니까 뭐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그러고 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러는데 야 지구 종말이 되면 무슨 커다란 운석들이 큰 덩어리들이 파괴되지 않고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멸망이 되겠지 이런 자의적이고도 호기심에 근거한 해석이 아니라 주께서 1차 독자들에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독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위로를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주하고 할 일 많고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타격을 받는 우리에게 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위로와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어린 양께 집중하며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8장을 보니까 우리가 어제도 큰 찬송을 봤는데 갑자기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제 어떤 적막감이 나와요. 이것은 뭐 하나님이 뭐 침묵하신다. 가만히만 계신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억제와 인내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땅에 벌어질 텐데 나팔 소리 듣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라.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좀 중심 단어를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향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는데 또 다른 많은 향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합니다. 천사들은 이 땅을 사는 성도들 또 많은 사람들처럼 게으름이 빠지거나 직무를 유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가 많은 향들과 함께 보좌 앞 금제단까지 올라갈 거라고 믿을 수 있어요. 또한 보좌 옆에서 바로 우편에서 예수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예수님 안에서 필터링이 돼가지고 잘못된 것 아뢰어도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뜻에 합한 기도로 올려진다는 것, 금제단에 올려진다는 거니까요. 마치 제대로 된 정결한 짐승만이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기도만이 보좌 금제단에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기도는 때로는 제대로 올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뜻을 오해하거나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필터링이 돼가지고 정결하게 많은 향과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천사들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네 개의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사실은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뭐 우박과 불과 비가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타는 거,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과 샘의 3분의 2가 쓴물이 되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그런데 이러한 무시무시한 기사들 앞에 성도의 기도가 나와요. 사절도 보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는 이렇게 올라가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하시니 나더라. 이제 나팔소리 일들이 시행되는 거죠. 자, 땅에서는 이제 심판이 시행돼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향을 흠향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세요. 우리는 하늘에 안치운 자로서 그 영광이 동참하는 자지 땅에 속한 자로서 그 심판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나팔소리 예언을 보면서 야 무섭다, 야 어차피 이렇게 될 거구나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인터넷 검색으로 야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는데 세상에 배가 몇 척이나 있지? 뭐 이런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황망함에 빠지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도에 장렴하여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 영광에 동참한 자로 합당하게 살아라. 주 예수님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큰 심판과 난리 소문과 천증의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기도 받으시는 주님 까닭에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안치운 자로서 우리 주님이 이미 영화롭게 된 자로서 우리를 대우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의 삶에 충실하며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보고 싶은 중심 단어는 바로 3분의 1이라는 단어입니다. 첫째 천사,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첫 번째 천사의 나팔에는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3분의 1이 불에 탄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타는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 사는 피조물들도 3분의 1이 죽죠.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타는 별들이 강과 샘에 떨어져 강과 샘의 3분의 1이 쓴물이 돼서 아마 식수에 큰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또그 오염된 물 때문에 3분의 1이 사람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 달, 별 이런 이 빛과 관련된 것들이 그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다. 낮에도 어두운 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사람이 8시간 일하고 요즘같이 또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는 이때 3분의 1이 잘려나간다면 상당한 타격을 보겠죠. 또 밤도 그러하대요. 밤에 달도 별도 없는 그런 어두움.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바로 3분의 1로 제한되는 것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나팔을 부는 건요, 경고를 하는 거죠. 이제 곧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전투, 여호와의 심판이 시작된다. 듣는 자는 회개하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지만 3분의 2가 남지 않았느냐? 남아있는 3분의 2. 그큰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큰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 일이 그들의 죄 때문인가 아닌가? 이런 풀지 못할 난제들로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각자 각자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된 것인지 그걸 따지지 말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3분의 1의 재앙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 죽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죽어나가는데 왜 나는 보존돼 있지? 이제 패럴림픽이라고 장애인 올림픽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을 보세요. 다 후천적인 사고로 불구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지팔자가 온전한 이유는 또 뭐지?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장애우들에게 상처를 입히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은 것도 다 주님의 섭리하에서 된 것입니다. 몸의 일부는 타격을 입었지만 왜 정신은 온전하지? 내 목숨이 보존된 이유가 뭐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회 주심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내 자리에서 회개하고 헌신하는 것. 주님 그거 원하십니다. 성도들 계속 교회에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땀 흘리며 기도와 눈물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한된 3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의 억제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기회 주심을 더욱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쁘고 신실하사. 돌아오라, 죄인들아, 돌아오라.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의를 전파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고민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의 영적 긴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친히 그 기도를 많은 향과 함께 보좌 금제단에 올리고 있는데 난 지금 무슨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편해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올려야 될 기도도 올리지 못하고 세상 재미에 빠진 부족한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일들 속에서는 여러 가지 심판과 여러 가지 난리와 여러 가지 전쟁이 있다 해도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올라갑니다. 주님이 다 받으세요.
부지런히 기도하며 주여 아직 기회 있을 때 저 영혼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변화시키는 재주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 힘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러니 기도해야지. 몸 불편하고 힘이 빠져 움직이지 못한다 해도 기도는 날아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그 뒤를 조금이라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지경을 넘어 지금도 고집부리는 죄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금도 회개할 줄 모르고 고집부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위 믿는다 하지만 믿음의 향을 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느님이 보좌 앞에서 그거 받으십니까? 금제단에 그거 받으십니까? 땅의 일들에 장념치 말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홀로 몸부림치며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세상 돌아보게 됩니다. 땅들은 3분의 1이, 바다가 3분의 1이, 물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는다 해도 주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니 이럴 때 저희는 정신을 바싹 차려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 박차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아직도 고집부리는 죄인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주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남은 여생 주께 헌신하여 올려드리는 정말 급진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틀에 박힌 신앙생활, 감동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지게 주님 위에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힘쓰기 원합니다. 범사에 기도하며 매어달립니다.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